근데 진짜 습하다. 진짜 덥다. 야, 근데 이거 우리 언제 불러주나 이거? 더워 죽겠는데 이거? 더 덥게 만들어야 돼. 그래야 냉면이 더 맛있어. 아. 옛날 준현이가 그랬어. 김준현 씨. 준현이가 막 여름 더운 날 500m 전에 매니저한테 내려달라고 한대. 맞아. 일부러 걸어. 우와. 그리고 들어가서 일부러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한대. 어머. 따뜻한 물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살얼음 둥둥 뜬 냉면을 그냥 먹으면은 너무 행복하다. 아 빨리 마시고 싶어요 냉면. 아. 김지민 씨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깨똑이 왔습니다. I believe 노래 불러야 되나? 그대와 김준호님 치아에 고춧가루, 각종 가루 엄청 잘 끼고 거울도 확인 잘 안 하니까 그것 좀 계속 체크해줘라. 먹힌 채로 엄청 크게 웃고 막 그래. 무슨 연인이 온몸의 구멍과 틈새 관리를 이리 해야 하니 원숭이 이잡아주는 기분이네라고. 원숭이 이요? 아, 김지민 씨가 저한테 한번 이빨이 골목 식당이라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. 온갖 음식이 다 있다고. 아니, 이게 어떻게 이미지가 온갖 더러운 거나 다 생기신 거예요? 하지만 그런 남자와 뽀뽀를 합니다. 아, 힘든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에 시원하다. 어 그래도 들어오니까 좀 시원해서 살 것 같네요. 어 살 것 같아. 이제 살 것 같아. 아이고. 막 근데 끊임없이 들어와요. 진짜 계속 들어와 사람이. 뭔가 막 진짜 막 계속 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저 테이블 회전이 빨라서 계속 나가시고 계속 들어오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왔다 가신 200분에게 이 집을 미리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. 집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. 막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냉면 지옥. 너 납치된 거야. 냉면에 납치됐다는 맛. 예. 그 표현. 그거 좋아요. 딴 데 가서 써먹어야겠네요. 땡볕에 줄 서느라 여친이랑 싸웠는데 살얼음 육수 한 모금에 시멘트 공구리보다 단단해진 우리 사이. 야, 근데 덜 싸웠나 보다. 덜 싸웠죠. 더 싸웠어요. 안녕하세요. 요리왕 비룡입니다. 이 집 마라 맛? 마라? 아, 원래 메뉴 많은 집은 믿고 거르는 게 진리지만 계산하면서 바로 다음 예약 잡았습니다. 와우. 아, 이 집이 좀 메뉴가 많구나. 그렇기도 하고 한 번 오시면 다음은 또 무조건 온다는 게 약간 그런 집인가 봐요. 육수가 우선 좀 약간 깊은 맛이 나고 맛이 완전 깔끔하고 시원해서 좋아요. 여기 양념장이 맛있어. 네. 다른 냉면 집과 다른 양념이어서 잘 맛있게 먹고.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좀 달짝지근하고 진짜 좋았고 은행이랑 감자 등이 골고루 있어서 재료들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.